아버지랑 여의주 둘 다 없어요. 본부장님 팻만 저기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근데 물어볼 게 뭐예요?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수정 씨가 여의주 받았다고. 아, 그거요? 아니,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하세요? 수정 씨가 자꾸 여의주를 가족이라고 하니까 두 사람 사연이 궁금해서. 아주머니가 막 의주를 낳으려고 할 때 아버지랑 제가 그걸 본 거예요. 아이를 어디에서 낳으셨는데요? 강원도 어디 강가였는데. 한밤중에 막 진통에 시달리고 계셨어요. 병원도 못 가고. 아줌마 진짜 목숨 걸고 의주 낳으신 거예요. 의주 날 때부터 본 인연이라 저한테는 좀 각별해요. 그러니까 자꾸 질투하지 마세요. 네? 애기 아빠, 이거. 이거 먹어요. 와, 진짜 또 편해. 애기 아빠만 챙겨주시기 있어요? 용수정도 먹어. 아, 아. 아니, 아들아. 아니, 그렇잖아요. 이영애 씨라는 분. 아들 하나 뺏기고 둘째 가진 상태에 사라졌다는 건데 아이 가지신 분이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. 그래요, 뭐 살아있다 한들 다시 마성가에 발이나 들고 싶겠어요? 아휴, 나 같아도 꽁꽁 숨었겠다. 돈 받고야 하는 일이지만 괜한 일 하는 건 아닌가 싶네요, 저.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게 이가 엄마가 여기서 이 집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하는 게 싫습니다. 여기 오는 줄 알았다면 안 보냈을 거예요. 아니 그럼 그럼 이 영애 사진을 보는 아, 이거 하민이가 돌려드리라고 했어요. 안 줘도 되는데. 애기 잘 있죠? 네. 아, 맞다. 이거 용수성 손에 이렇게 두르면 되겠다. 이렇게 하면은 마늘 빻을 때 훨씬 편하겠다. 그치? 아, 이거 고마워서 어쩐대요. 그럼 안녕히 가세요. 잘 가요, 애기 아빠. 우리 남은 거 해야지. 아, 네. 이영애가 정상이 아니에요. 과거 기억도 없고 7살짜리 어린애 정도 지능이랍니다.